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 못 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 제일 싫어해요. 어떤 말을 제일 싫어하냐면 아 내 친구가 해봤는데, 아 내 주변 사람이 해봤는데, 아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밸류연구소 밸류철거 아카데미 양재동 현장에 왔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저희가 오늘 철거할 현장은 금성빌라. 금성빌라입니다. 눈이 진짜 이쁘게 내립니다. 이렇게 눈이 내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눈 오는 날은 또 생각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웃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그런 거를 억누르고 그런 거를 자제하고 남들 놀 때, 남들이 즐기고 싶을 때,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할 수 있는 저만의 목표가 있어요. 제가 수염도 못 깎고 머리도 못 감아갖고 어저께 집에 들어가니까 한 12시쯤 됐더라고. 깨재재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다는 증거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 목표와 목적은 차차 시간이 지나고 영상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일단은 차에 있는 연장들 내리겠습니다. 아키우! 장판부터 걷고 있습니다. 장판 걷었고요. 역시 기본 철거는 독일 악세사리 기본 철거는 다 끝냈습니다. 막아놓은 상태고요. 벽 타일, 바닥 타일, 본드키까지 다 제거할 겁니다. 전화 주세요. 명함 드렸습니까? 지금 차에 폐기물을 싣고 있는데요. 이사 가실 할머니께서 집에 폐기물을 버릴 게 있다고, 테이블하고 냉장고하고 뭐 있다고 그러셔서 저런 분들 돈 받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맞으면 부상으로 가드린다 그랬고, 일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드렸고요. 좋은 일도 해야죠. 맨날 제 이익만 생각하고 살면 어떤 사람이 저랑 교류를 하려고 하고 신뢰관계를 쌓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 잘렸네. 역시 기공은 달라. 기육생님들께서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공의 자세입니다. 철거 현장에서 한방놀이란 더 열심히 일해야죠. 일하러 가겠습니다. 파이팅! 여기 이만큼 나왔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내리면 여기 공간이 많이 뜬단 말이야. 여기 안 떴을 때 내리면 더 뜬다고. 내리고 이거 꽂으면 꽂아준다. 반대로 이렇게 해서 내리면 그렇죠.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거죠. 시간도 빠르고 힘도 안 되고. 그거 한번 잡아봐요. 여기 가운데가 덜 잘렸거든. 일자로 놓고 이거 일자로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일자로 한번 잘라봐요. 됐어요. 아까 알려줬죠. 여기 몰딩부터 팍 쳐봐요. 이게 몰딩이거든. 그거 팍 쳐봐요. 이걸로 회색가루 팍 쳐봐요. 이제 어느 정도 틈 나왔죠. 여기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다 꽂는 거야. 아 잘한다. 이게 더 들어가야 돼. 그렇지. 좋았어. 아 다했다 다했어. 이거 문화수는 무조건 이거 하나만 뜨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여기로 넣으면 되잖아. 여기는 까져도 괜찮거든. 여기 적은 상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위험하잖아. 옆에서. 아 잘한다. 이것도 똑같아. 여기 몰딩이 튀어나와 있어서 걸어. 그래. 그렇지. 팍 찍어도 괜찮아 거기는. 그렇지. 안 된다 해서 내가 도와줘 버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확 찍어요. 이렇게 살아. 그럼 힘 안 들리고도 그냥 한단 말이야. 뭐지? 아까 쳤던 대로 치면 이게 쭉 나와요. 모든 너는 위에서부터 쳐야 돼. 여기 이미 나왔잖아. 힘들지 말고 나와봐요. 여기 꽂아. 나왔어. 요령 알려줄게. 잘 봐요. 창문틀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또 됐어요. 빠르로 여기 팍 쳐요. 오케이. 이게 몰딩이야. 몰딩 무조건 떼야 돼. 여기 많이 뗄 필요 없어. 여기 떼요. 손으로. 오케이 됐어. 이제 여기 나왔잖아. 구정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고 빠루를 제끼면 돼. 그렇지. 여기도 똑같아요. 나이스. 그렇지. 내가 그거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응용력 좋아. 여기 잔잔바리 남은 거 뭐든지 깔끔하게. 우린 품질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나이스. 오 좋았어. 자 지금 교육생에게 스크래퍼 교육 시켰습니다. 잘합니다. 교육생님 티가 안 닿는 거는 이따가 저거 놓고 하면 되니까 일단 손 닿는 데까지만 하고 요런데 내 몸이 다 닿을 때까지만 칼날 바꾸세요. 자주 바꿔줘야 돼. 손 조심하시고. 나이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돼요.
지금 타일을 벽지를 안 뗀 상태에서 타일을 시공해서 타일 본드가 벽지 위에 붙어 있습니다. 잘못된 시공입니다. 이제 여기 인테리어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벽지 위에 타일 본드가 붙어 있었고 그 타일 본드에 타일이 붙어 있었던 걸 완벽하게 제거해드리면 타일 시공할 때 좋습니다. 교육생님께서 깨끗하게 작업 중이십니다. 혹시 칼날 부러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보면 부러졌죠.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게 기술자겠죠? 끼우시고 다시 해주세요. 아까 여기 직접 하셨잖아요. 직접 이제 철거를 하셨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했어요. 이건 장난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잘했어요. 어디 손상관계가 하나 없이 잘했어요. 그다음에 이 물들도 직접 하셨잖아요. 보면은 손상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빠르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막 날아간 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잘했어요 진짜. 깔끔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뭐 미장을 했는데 바닥재로 뭘 시공하든지 수평만 잡아주면 되니까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쪽 천장도 본인이 직접 하셨잖아요.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기공이 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기공분께서 철거하셨고 여기는 또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깔끔합니다 진짜로. 여기도 여기 내가 했구나. 내가 싱크대하고 싱크대 하부장 싱크대 상부장 있던 거 철거 다 했는데 스크래퍼로 긁어질 만큼만 우리가 긁어놨어요. 그래야 벽지가 붙어있으면 타일 시공 불량이 날 가능성이 많아요. 최대한 긁을 수 있는 사람만큼. 아까 스크래퍼로 다 긁으셨잖아요. 다 했습니다. 여기 문틀도 보일러실 문틀도 본인이 직접 하셨잖아요.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냥 여기 제가 했습니다.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시간들이 와서 제가 직접 했고요. 여기 또 창문틀은 또 교육생님께서 직접 철거하셨습니다. 멋있어요. 여기 단상이 있던 거 철거했고 단판부터 있던 거 두 개 철거했고 여기 신발장 있던 거 신발장이 완전 저기 벽돌 사이에 여기 딱 끼어나갖고 잘 빠지지가 않아갖고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방수 다시 치신다 해서 방수 칠 수 있게끔 걷어놨습니다. 떠발리 시공이 가능하게끔 벽타일을 떠발리 시공하게끔 저희가 싹 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재동에 있는 10평 되는 그 빌라 철거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교육생님께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행히 폐기물을 많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덜 힘들었을 거예요. 폐기물을 3층 계단을 계속 내려가면서 했으면 아마 오늘 퍼졌을 거예요. 자동차도 터지는데 사람 안 터지겠습니까? 오늘 느꼈던 게 있을 거예요. 인테리어 여기 대표님이 저랑 좀 특별하셔서 이분하고도 이제 잠깐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저분도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걸 거쳐서 많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것도 있고 오늘 현장에서 느꼈던 점이 있으면 죄송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출은 아니고요. 즉석으로 질문하니까 서로 멀쩡한 것 같아요. 체력은 늘는 거죠. 네네. 일단은 그런 같은 것도 네네. 대표님께서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잘 철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감사하죠. 잘 따라. 이대로 잘 가기만 돼요. 지금 저랑 같이 이제 현장을 4개 쳤나요? 4개? 5개? 2주에 5개 치는 업체가 많긴 하죠. 2주에 5개를 친다 겨울에. 또 주말이나 계런기념일 오신 거 빼고 아셨죠? 거기에 맞춰서 저는 쳤고 저도 같이 쉬는 거죠. 내가 일이 없어서 교육생한테 일을 못 시킬 정도의 그런 능력이라면 이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냥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5개 현장을 쳤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5개 현장만 더 치면 본인 스스로 내가 현장화를 맡기면 그래도 한 10평 이하 정도? 그 정도는 무난하게 치실 것 같거든요. 진짜로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도 사람 맞추고 뭐하고 폐기물 맞추고 이렇게 다 도와준다는 가정하에 가서 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결과물을 내고 품질을 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제일 싫어요. 어떤 말을 제일 싫어하냐면 아 내 친구가 해봤는데 아 내 주변 사람이 해봤는데 아 내가 해봤는데 그 해봤는데 그 해봤는데 안 돼. 해봤는데 누가 해봤는데 안 돼. 그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니니까 안 되는 거야. 니가 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니가 그 방식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나라면 그렇게 안 했어. 나는 무조건 성공시켰을 거야. 난 무조건 했을 거야. 결과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생각들이고 그런 부정적인 안 된다는 안 돼 없어 못해 이런 말들은 내 성장을 가로막는 말들. 우리 밸류연구소와 밸류철과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으실 때는 무조건 넌 할 수 있다 된다 난 한다 이렇게 하셔요. 생각을 그렇게 계속 먹으셔요. 너도 되게끔 해드려. 우리 만난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인생을 걸고 온 사람 내가 나도 장난으로 이렇게 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 1%도 없으니까 같이 진짜 의기투합해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본인이 성공해야 돼. 내가 성공시킬 거니 진짜로 믿고 한번 따라가봅시다. 오늘 고생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밸류연구소 양재동 현장 밸류철과 아카데미 교육생과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찾아나왔는데 참겠습니다. 내일 커팅 현장이 있어서 커팅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